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형용사 마스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다 봤죠? 저희가 사람을 수식한 형용사는 다 봤고 오늘부터 사물을 수식한 형용사 세 강을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사물을 수식하는 형용사죠. 사물을 수식하는 거.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하고 뭐가 있어요? 사물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뜻이 똑같은 뜻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dry죠. dry 이렇게 하면 dry가 사람을 수식하면 무슨 뜻이에요? dry가 사람을 수식하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재미없는 사람. He's dry. 그러면 그는 지금 재미가 없다는 뜻이고요. dry가 사물을 수식하면 뭐예요? 사물을 수식하면 메마른죠. 마른 사람. 아무것도 없다. 건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dry가 이렇게 되면 wet이 되겠죠. wet 이렇게 되지만 dry의 사람 맞는 말은 funny가 되겠습니다. funny. 요런 뜻을 아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람을 하는 거 봤고요. 그래서 오늘 드라이도 한번 추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인가 사물인가 잘 보면서 다 이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형용사 배울 때마다 형용사 나왔다. 그러면 사람을 수식할 때, 사물 수식할 때 이게 두 개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보시면 뜻이 되게 많이 있죠? 뜻이 되게 많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사람인가 사물인가 요 두 가지로 보시면 뜻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물을 수식하는 형용사,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볼게요.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 자, 크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extra small이 있어요. 가장 작은 게 뭐라고? extra small, extra. extra는 뭐야? 더해지는 거지. 메인이 있고 거기다 뭐가 더해져요? extra가 더해져요. 그래서 extra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니까 small인데 작은데 어떻게 해? 플러스가 된 거야. 엑스트라가 뭐라고? 더해지는 거. 스몰에 조금 더 더해지니까 엑스트라 스몰. 스몰보다 조금 더 작은 거를 엑스트라 스몰이라고 하고요. 중간의 거를 미디엄이라. 미디엄 중간다. 미디엄. 중간은 잘 팔리니까 뭐야? 미리 와야지. 그래서 미디엄. 빨리 미디엄. 중간은 미디엄이야. 그래서 미디엄이 있고요. 미디엄이 명사로 쓰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해야 되는 게 영어는 품사 구별을 뭘로 합니까? 영어는 품사 구별을 우리나라 말은 단어의 품사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품사 구별이 뭘로 가? 위치로 가야 돼요. 위치. 그래서 만약에 my 다음에 medium 나왔지. my medium 이렇게 나오면 my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건 명사예요. 명사. 근데 medium이 어디 앞에 나오면 size 명사 앞에 나오면 medium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똑같다 할지라도 단어 안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는 위치 안에 뜻이 있어요. 위치 안에. 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품사편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때 봤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단어 안에 뜻이 있다. 영어는 위치 안에 뜻이 있다. 위치 안에 뜻이 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디엄은 명사로는 이 뭐죠?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을 미디엄이라고 합니다. 미디엄. 근데 형용사 할 때는 뭐야? 형용사 할 때는 중간이다. 그래서 미리옴 뭐가 신의 계시가 미리옴 이런 무당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 무당은 무당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옴이 되고요. 빅이죠. 그 다음에 자 엑스트라 스몰 미리옴 빅이죠. 그 다음 빅 다음에 엑스트라 빅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나 보래? 엑스트라 라지라고 그래. 라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라지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빅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경향이 있어요. 빅은 정말 큰 사람들, 미국 사람 정말 크거든요. 정말 그래서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 빅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미디엄 뭐야? 라지, 엑스트라 라지, 빅 사이즈. 그다음에 빅보다 더 큰 건 프리 사이즈. 자, 프리 사이즈. 그리고 요거 알죠? 오늘은 요거 해야죠. 원 사이즈 핏 올이 해봐. 원 사이즈 핏 올. 뭐냐면 한 사이즈인데 뭐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오는 거. 이거 사이즈 한 사이즈밖에 없어요. 그러면 One size fits all이라고 해요. One size fits all. So one size fits all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small sized 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제 영어는 이제 말할 때 뭐야? 명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명사가 만약에 차야 차. 그럼 어떻게? Small sized car, medium sized car. 만약에 옷이야, 재킷이야, 재킷. 재킷하면 어떻게? Small sized jacket. 그래서 I want a small sized jacket. I am a medium sized jacket. 여기다가 사이즈를 하면 돼요. 사이즈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all size, extra size. 자, 모르겠으면 크기를 말할 때죠. 크기를 말할 때는 어떻게? extra small, small, medium, big,
medium, large, extra large, big, free, one size fits all. 자, one size fits all 티셔츠 하나 주세요. I wanna. One size fits all t-shir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뭘 주세요, 영어로. I wanna 해봐. I wanna. 자, 어디를 가서 물건을 둘러봅니다. 들어올 때 뭐 쓰죠? Browsing. 해봐. I'm browsing. 뭘 찾으세요? What do you want? How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예요? I wanna. I want 어 아니고. I wanna. 자, 백 찾으러 백. 좀 스몰 사이즈 백이에요. Small size bag. Extra large size bag. Large size bag. 이렇게 사이즈드에다가 ed를 붙이면 사이즈를 뭐야? 가진이 됩니다. 명사에다 ed 붙이면 뭐라고? 가진이야. 그래서 I는 뭐야? 눈이고 I드면 눈을 가진이죠? 그러면 작은 눈을 가진 뭐야? Small size puppy 하면 되죠. Small size puppy. 나 작은 눈 가짐을 주세요. Small size puppy 아니면 small eyed puppy. Small eyed puppy. 그래서 명사에다가 ed 붙이면 뭐라고? 가진이란 뜻이다.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당나귀 귀를 가진 뭐야? 당나귀는 뭐지? Donkey. 한 다음에 귀는 뭐야? Ear. 이거 뭐죠? ed 붙이면 좋아. Donkey-eared king 하면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이 됩니다. Donkey-eared king. 자, 그래서 사이즈 같이 보았고요. Gigantic. 엄청 큰 거야. 자이언트. 이거 이 단어는 자이언트 나왔어요. 그러니까 gigantic. 여기죠. Gigantic. 굉장히 큰 이야. Gigantic 또 있고 humongous가 있어. Humongous. 작은 거는 tiny야. Tiny. 요렇게 작은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저 옛날에 작은데 말 안 들었거든요. 타이르니 이렇게 외워요. 작은 애는 타이르니. 작은 애들 때리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작은 애 어떻게? 타이르니. 타이니. 작은 건 타이니. 자이겐틱의 반대말도 타이니. 휴먼거스의 반대말도 타이니입니다. 자, 휴먼거스 토일러 페이퍼죠. 토일러 페이퍼. 자, 이런 거 휴지는 영어로 토일러 페이퍼라고 그래요. 이거 토일러 페이퍼. 티슈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티슈 달라고 했는데 미국 사람이 티슈 달라고 했는데 요거 갖다 주면 화장실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 토일렛 페이퍼가 어디지? 밖에 식당에 있는 게 깜짝 놀라요. 토일렛 페이퍼는 뭐야? 입 닦는 거니까 얼마나 그지? 그지? 구멍을 다른 데를 닦아야 되는데 입을 닦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그지? 토일렛 페이퍼 외국 사람들한테 토일렛 페이퍼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토일렛 페이퍼는 화장실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외국 사람들 오는 데는 티슈를 어떻게? 요런 각을 갖다 놔야 돼. 요게 티슈야. 요게 토일렛 페이퍼는 화장실이야. 그래서 휴먼거스야. 휴먼거스. 여러분 아시죠? 몽구스. 몽구스 알아요? 몽구스? 알잖아 그거. 뱀. 그지? 뱀 있잖아. 뱀. 이거 뭐지? 코브라. 코브라 잡는 이렇게 있지. 쥐. 코브라 잡는 쥐 몽구스 있지. 그 몽구스가 휴먼거스. 야 이번에 휴먼거스 왔어. 큰 몽구스가 와가지고 거대한 몽구스가 왔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이언틱 자이언트로 외우고 휴먼거스는 멍거스로 외우면 됩니다. 타이니는 타이르니로 외우면 되겠죠. 타이르니. 작은 타이르니 되겠습니다. 이멘스예요. 이멘스. 이제 맨스가 뭐죠? 그 뭐야? 이건 사실 이제 생리랑 관련된 단어인데요. 맨스가 원래 생리란 뜻이에요. 여자가 생리. 그래서 이멘스가 양이 많이 나오는 뜻입니다. 이멘스. 그래서 이멘스가 양이 많은 거죠. 양이 많은 걸 이멘스라고 합니다. 이멘스. 그래서 이멘스. 양이 많은 거고요. 양이 많은 거의 반대말은 small amount예요. small amount. small amount of. 여기다가 뭐 large amount 써도 되겠죠. large amount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immense라고 해요. immense. 양이 많은. immense. 그래서 거대한 양이 많다. 뭐 immense 아주 큰 cloud예요. immense cloud.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immense or small amount of.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양이 많으면 exorbitant. 이렇게 exorbitant. exorbitant 할까? exorbitant amount 이랬어요. exorbitant amount 있습니다. exorbitant 그러니까 약이 많은 거. 이건 excessive라고 하긴 하는데 excessive입니다. excess하죠. ex, ess 이게 넘어서다는 뜻이군요. excess는 뭐야? excess는 접근이고 excess는 넘어서는 거. 그래서 exorbitant인데 이 단어는 orbit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orbit이 궤도예요. 궤도. 궤도에서 ex 벗어난입니다. exorbitant 해보자. exorbitant. 그래서 과대하게 많은 뭐라고? exorbitant amount of. 그래서 뭐라고? immense. small amount of. 자, exorbitant 반대말 small amount of. exorbitant. 자, 숨을 한번 해야 돼요. immense는 뭐라? 양이 많은이 되겠습니다. massive야. massive. massive 거대한이에요.
양이 많은 건 뭐야? 양이 많은 건 immense. 크기가 거대한 건 massive예요. 누가 샀니 이거? 이 배 massive boat죠? massive ship 누가 샀어? 메시가 샀어. 메시가 산 massive boat야. 아우 이제 배 메시는 축구하니까 돈도 많아. 그래서 massive 거대한 배를 삽니다. massive. 그리고 작은 거 조금 있는 거 뭐라 그래?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야, 작은이니까 작은은 아까 뭐 쓸 수 있어요? tiny 쓸 수 있죠. 메시가 산 보트 massive, massive 되겠습니다. massive. 그다음에 miniature 아시죠? miniature, miniature 이렇게 모형, 작은 모형을 miniature, miniature. 이거 miniature size라고 해야 되죠? miniature size 이 붙이면 되십니다. miniature, miniature 작은 축소한 거죠. 축소한 거를 miniature size래. miniature size 축소 모형이고 확대를 할 때는 매번이 너 왜 그러니? 왜 매번이로 외워야 돼. 자 그렇게 확대하면 뭘 봐? 매번이 너 매를 버니 해도 되고요. 매그니가 사실 매그니가 아, 외국 사람 이름에 매근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매근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거대하게 되란 뜻인데 거대하게 너무 크게 될 놈. 장성할 놈 이름이 뭐라? 매근이에요. 매근이. 매근이. 그래서 magnify. magnify가 확대되어진입니다. 확대되어진. 자, 미니어처도 되면 축소되어진. magnify면 확대되어진.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불러? 돋보기를 magnifier라고 그래요. magnifier. magnifier. 확대경. 돋보기. 그리고 권총 중에 제일 큰 권총을 매그넘 44라고 하거든요. 매그넘 44. 이거 매그넘 아닌데. 베레타 권총인데. 매그넘 44. 매그넘, 매그니, 매그니. 그래서 미국에서 장성할 놈, 크게 될 놈, 대성할 놈, 박대성, 기대성, 이대성이죠. 대성할 놈 이름이 뭐라고? 매그니, 매그니. 그래서 magnified. 확대되어진입니다. 확대되어진. magnified. 자, 공짜로 올려주는 수업이니까 잘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miniature, miniature. 그죠? miniature 축소되어진. 그 다음에 magnify.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자료를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많이 보시고 이 자료뿐만 아니라 뭐 주식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까지 다 찍어서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가지고 일단 생활에 필요한 거 신자가 살 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료 다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퍼티트죠 퍼티트. 여러분 이제 뿌띠 프랑스란 말 들어봤어요? 뿌띠 프랑스? 뿌띠? 그 뿌띠가 작은이란 뜻이군요. 프랑스 말로 작은 뿌띠인데 꼬마아이들이죠. 애기들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뿌띠 뿌띠뿌아플 뿌띠띠아플이라고 불러요. 뿌띠띠아플 프랑스 말로 뿌띠띠아플이 꼬마란 뜻이에요. 꼬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띠아플이 데블의 데블 데블 뿌띠가 작은 퍼티트입니다. 퍼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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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블 퍼티트 그래서 작은이 뿌띠가 여기서 단어 뿌띠에서 나온 프랑스 말 뿌띠에 나온 단어 퍼티트 퍼티트가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꼬마 아기를 뭐라고요? 뿌띠띠아플, 작은 악마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애들이 악마들이라서 말 되게 안 듣는 거죠, 꼬마들. 그래서 애기를 뿌띠띠아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뿌띠트는 뿌띠, 그래서 뿌띠 프랑스, 작은 프랑스, 뿌띠 이태리, 작은 이태리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관광 명소 있잖아요. 그 뿌띠라는 단어가 뿌띠트에서 왔어요, 뿌띠트. 이 뿌띠트가 뭐냐? 작은,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작은 꽃 있죠? 이렇게 들에, 저는 이런 꽃이 예쁘더라고요. 작은 꽃을 뿌띠, 뿌띠트, 뿌띠트 플라워예요. 뿌띠트 플라워, 뿌띠트 야생화 뭐라지? 야생화? wild flowers, petite wild 영어는 단어가 기본입니다. 단어를 많이 외우셨나요? petite wild flower. 그다음 gigantic 아까 했죠? 다행히 발음만 모르지? tiny인데 양이 작으면 small amount of 아니면 사이즈가 작으면 small size of를 써도 돼요. small size of. 근데 petite를 써도 된다. petite를 써도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양을 나타내는 형사죠. 모양을 나타내는 형사. 크룩트예요. 캡틴 크룩으로 해보자. 캡틴 크룩. 캡틴 크룩. 크룩트가 이렇게 굽어진이야. 캡틴 크룩은 눈이 이렇게 굽어졌어. 눈이 굽은 거야. 캡틴 크룩. 크룩트가 굳어진. 이렇게 팔 같은 게 이렇게 됐죠? 이거 크룩트야. 크룩트 arm. 이렇게 되면 크룩트라고 해요. 크룩트. 크룩트 arm입니다. 그 다음에 커브예요. 커브 아시죠? 커브는 커브 된 거죠. 커브. 커브이고. 할로우. 할로우에서 누가 헬로우 하고 나와요. 할로우에서. 할로우에서 뭐야? 속이 빈이야. 속이 빈을 hollow라고 합니다. hollow. 그 속이 빈 나무, hollow wood, hollow trunk라고 하지 이런 걸 trunk, hollow trunk, hollow wood, hollow wood에서 지금 뭐라고 해? hello 하죠. hello 속이 빈, hollow였고요. 속이 찬 거는 filled예요. filled 채워진이죠. 채워진 속이 찬 거는 채워진 건 filled, 빈 거는 hollow. empty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empty는 비어 있는 거죠. empty. 자, 브로드웨이 아시죠? 브로드웨이, 넓은 길. 넓은 길, 브로드입니다. 브로드가 넓은 길. 브로드웨이가 넓은 길입니다. 가장 넓은 길. 번화가라는 뜻이죠? 브로드웨이가 가장 번화한. 뉴욕에서 가장 번화했던 것이 뭐예요? 브로드웨이. 그래서 번화가.
Broadway. 그래서 번화가 영어로 Broadway라고 해야 돼요. This is Broadway of Korea. 어디? 명동 is the Broadway of Korea. 번화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려오. 자, 좁은 길로 내려오라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뭐야? 좁은 길로 내려오라오.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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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길로 내려오라고 넓은 길 가지 말고 narrow. Narrow path. Path 알죠? 길. Narrow path.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좁은 길이 있다. Narrow lane 있고요. 좁은 차선. 좁은 차선은 lane이에요. Lane. Lane. 길은 길은 로드이죠. 로드. 로드도 있고 패스가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죠. 절 길. 패스입니다. 내로. 딥이죠. 딥. 딥은 깊은이고 샬로우는 얕은입니다. 얕은 무대에서 놀면서 밤 샬로우. 밤 샬로우. 밤 샬로우. 이렇게 하면 돼. 밤 샬로우. 샬로우. 밤 새려고 그러냐? 너 지금 샬로우. 얕은 물에 놀고 밤 새려고 그러니 샬로우. 샬로우 워터. 밤 새려고 하는 저 샬로우. 자, 그다음에 틱이야. 틱. 틱은 두꺼운이죠. 얇은은 띠입니다. 근데 두꺼운데 이게 이렇게 뭐야 액체 같은 거, 액체 같은 게 두껍다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짙은 거, 짙은 거. 그래서 되게 묵다, 묵다, 묵다를 띠이라고 쓰기보다는 물이 많으니까 뭐라고 써요? Watery. Watery의 반대말이 뭐다? Thick, thick, thick. 야 이거 좀 국이 좀 진하지 않니? 이럴 때 뭐야? Oh, this is pretty thick, right? Thick. 된장 많이 넣었어요. Thick, oh, thick.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넣었으면 watery, watery.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뭘 액체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띡. 두꺼운 건 띡이고 얇은 건 띤이죠. 근데 뭘 많이 넣었어. 그럼 어떻게? 그거를 thick coffee. thick coffe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ick coffee. thin coffee라고 안 하고 watery coffee라고 합니다. trian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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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angular이죠. 삼각형 모양은 triangular. 사각형 모양은 rectangular야. 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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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le이지. rectangular. 탱경이 뭐야? 귤이 네모네. rectangular. rectangular. 사각형으로 해서 tangle. tangle로 여겠습니다. rectangular. rectangular. 그 다음에 flat은 납작한이에요. flat은 납작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획일적인, 이렇게 납작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납작한 게 많이 있죠. 이렇게 획일적인 아파트를 뭐라고 하면 flat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flat을 아파트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아파트가 이렇게, 이렇게 주로 3층이죠. 3층. 3층 이렇게 있는 거. 우리나라 말하면 공동주택. 그걸 아파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는 영어, 미국에서는 flat이라고 불러요. flat, flat. 납작한이죠. 납작한 뜻도 있고, 콜라에 쓰잖아요. 그럼 콜라가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나잖아. 거품이 나는데 많이 빠지면 거품이 없어지지. 그래서 거품이 없어져가지고, 요런 상태로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김빠진이라는 뜻도 있어요. 김빠진. 김빠진이 flat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ircular는 동그라미죠. circular, 동그라미. rectangular는 뭐야? tangle, tangle라니까? tangle, tangle은 사각형. 귤이 사각형이지. rectangular 사각형. circular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triangular는 삼각형. triangular, circular, rectangular. 오케이? 해봐. rectangular. rectangular 외워야 돼. 자, 플랫이고요. 자, 그래서 외워볼까? gigantic입니다. gigantic. gigantic 뭐야? 큰. 자, 여기서 큰이라고 했던 것만 생각해 볼게요. 자, gigantic. 큰. 큰 것만 뽑아보자. 자, gigantic 큰 거였지? 그 다음에 또, 어딨어? 또 큰 거 어디지? humongous 큰 거였지. 자, 양이 많으면 어떻게? immense도 큰 거였지? 그 다음에 massive도 큰 거였지. 그죠? 자, 작은 거 찾아. 작은 거, 작은 거. tiny 작은 거였지. petite도 작은 거였지. petite, petite, petite. 그 다음에 miniature. miniature, miniature 작은 거였지. 그죠?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가볼게. 사이즈. 사이즈. 맨 작은 거. 가장 작은 게 뭐였어? extra small이야. 그 다음 작은 뭐야? small.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좀 그 다음에 좀 중간 사이즈는 미디엄이었지, 미디엄. 미디엄. 그 다음에 뭐야? 라지. 라지보다 좀 더 큰 거는 extra large. extra가 더 크면 big. 그 다음에는 free. 그리고 아주 이제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으면 one size fits all. one size fits all이었다. 그 다음에 큰 거 하나 더 있네. 확대되면은 magnify. 확대 안 되고 작은 거는 miniature.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같이 삼각형 뭐야? triangular. triangular. 사각형은 rectangular. free size 있었어요. rectangular.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야, 모양. 속이 비었어. 그럼 뭐 써야 돼? 속이 비면 hollow. 찼으면 filled. 자, 커브 모양. 커브 모양은 curve였고. 아까 막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으면 뭐였어? 미스터 누구? 미스터 크룩. 대성할로 뭐랬지? 매그니, 매그니파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가 좀 진해. 그럼 뭐야? thick. 얇은 건 thin.
동그라미는 circular, circular. 깊으면 deep이었고 얕으면 밤새서 노는 거지. shallow, shallow. 자, 넓은 건 Broadway. Broadway는 뭐야? 무슨 뜻도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번화가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Broad 있고 좁으면 narrow. 네, flat은 납작한데 긴 빠진 띠라는 뜻도 있댔죠? flat은 긴 빠진입니다. 다시 갈게. gigantic. 어디서 왔다고? gigantic은 giant에서 와, giant. humongous, 몽고스가 컸다. immense, 양이 많은이었죠. immense, 양이 많은. 자, massive, 누가 샀다고? 메시가 샀어. massive. petite, petite 프랑스죠. petite apple, petite apple, petite, 작은이었어. hello, 누가 나와? 어디서 나왔어? 속이 빈 데서 나왔지. hello. 자, 무슨 way? Broadway. deep의 반대말은 뭐라고? deep은 밤, shallow, shallow. 자, 그 다음에 triangular 각자. triangular, 삼각형은 triangular. 동그라미는 circular, circular. 사각형은 rectangular. 사이즈야. 가장 큰 거 free size. 그 다음에 large size. extra large 였지? 그 다음에 중간은 medium. medium. 그지? 그 다음에 extra small 있었고. 가장 다 되는 거 뭐야? one size fits all. 그지? 그 다음에 확대되는 거 뭐래서 확대되는 건 대성할롬. magnify. curve 였지? curve. 좁은 길은 뭐야? 좁은 길은 narrow, narrow, narrow. 그 다음에 작은 건 miniature. 채워진 뭐라 그래? feel. 자, 작은 건 아주 작은 건 tiny. 막 작은 건 petite, petite. thick은 뭐야? crooked는 굽어진 거였지? 그 다음에 thick은 뭐야? thick은 두꺼운 거. thin은 얇은 거. 근데 thick coffee에 무슨 뜻도 있다고? thick coffee에? 워러리의 반대말이었죠? 워러리의 반대말. 워러리의 반대말도 있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gigantic 뭐야? 아주 큰. 타이니는 작은 거였죠. 타일러야 돼, 타일러. 탈러. 타일러. 매시, 매스가 산 큰 배네. 퍼티트, 퍼티트 뭐라고? 작은. 속이 빔 어떻게? 헬로, 헬로. 찬 건 뭐야? 삐어. 자, 브로드야, 브로드. 넓은 길이었지? 좁은 길은 뭐였니? 좁은 길은 narrow였습니다. 자, deep이야, deep. 깊은 건 deep이고. 얇은 거, 얇은 물은 어떻게? 얇은 물은 shallow, shallow. 그 다음에, 자, 모양이야, 모양. 삼각형은 triangular. 동그라미 뭐랬어? circular. 그 다음에 사각형은 rectangular가 됐습니다. 자, 중간 사이즈는 뭐라고 한다고? medium.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건 extra small. 자, 한 사이즈가 다 맞네. one size fits all. 그지? 그 다음에, 큰데, 조금 크면 어떻게? extra large. 근데 좀 많이 커. 많이 커 뭐야? 많이 크면 free size가 됐습니다. free size. 자, 아주 컸다. humongous. 몽구처럼 컸죠? 그 다음에, 양이 많으면 immense. 그리고 축소된 거야. 축소된 거면 mini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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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축소된 거면 확대된 뭐야? 확대되면 magnify. 자, 굽었는데, 굽이굽이 굽었으면 crooked. 한번 굽었으면 curve 였습니다. 자, thick은 뭐라고? thick은? thick의 반대말은 watery. 뭐, 물이 적은 건 thick, 진한 거지. 얇은 건 thin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뭐라고 부른다고? flat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flat은 커피가, 아니야, 뭐야. 콜라가 김이 빠진 것도 flat이고, flat은, 이렇게 납작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